전세가율과 매매가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기초해서 제가 내년도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 그 상승폭, 상승 한계치를 한번 11월 강의에서 잡아드린 적이 있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전세가율이 고점 64.6에서 그리고 2009년도 저점 38.2%까지 40.8%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로 넘어와서, 최근으로 넘어와서는 2016년도 전세가율 75.1%가 고점이었고, 그리고, 최종적인 이 가로 안에 물음표라고 표시를 해 놓은 바로 그 시점은, 이번 큰 상승장에 서울 아파트의 최종적인 그 고점이 도래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때를 가면 당연히 전세가율은 이제 최저치가 되겠죠. 근데 물음표로 놔둔 이유가 제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그 시기보다 자꾸 1년 후, 2년 후 뒤로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서울 주요 단지의 수요 공급 상황, 공급 예측에 의해서 그 기간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둔촌주공을 비롯해서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이 대규모 주요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자꾸 뒤로 미뤄지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그 시점이 자꾸 뒤로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음표로 놔둔 상황이고요. 그러면 비슷하게 한 마이너스 40% 정도 전세가율이 하락하는 그 시점까지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면 현재 전세가, 제가 11월에 강의를 하면서 잡았던 전세 가격이 그때 당시는 5억 3,6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억 6천까지 올라왔죠. 그 불과 한두 달 사이에도 가격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가율 하락의 그 최대치 44.4%로 나누어 보면은 12억 원으로 산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10억 원 대비 약 2억 원 정도, 퍼센테이지로는 약2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전세 가격이 이 한두 달 사이에도 5억 3천에서 5억 6천으로 뛰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곧 6억을 도달해 버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 보입니다. 만약에 전세 가격이 6억까지만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평균 전세 가격이 여기에 전세가율 하락의 최대 폭이라고 할수 있는 44.4%를 적용해 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적인 매매 가격은 13억 5천까지도 잡힙니다. 그러면 대략 33.8%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대략 20%에서 33.8% 이 구간 사이에서 서울 아파트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기간은 서울 재건축 주요 단지의 실제 확정적인 공급 시기를 놓고 제가 다시 한번 산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수급 지수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것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그 숫자가 아래에 있으면 전세 물량이 좀 남아 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세 공급이 더 많다라는 뜻이 되겠고, 100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위로 올라가면 커지면 커질수록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전세 시장에서 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세 수급지수의 최대치가 더 이상 전세 수요가 강할래야 강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전세 물량이 부족할래야 부족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을 그 최대치의 숫자가 200입니다. 200. 따라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통계 집계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전세 수급지수가 190을 넘어섰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최대치가 200인데 그 최대치에 가까워지는 190을 넘었던 시기가 그렇게 자주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딱 지난 시기에 세번 있었습니다. 2001년 2월에 있었고, 2011년 2월, 그리고 2015년 2월에 돌아서서 조금 후에 또 있었고요. 지난 시기에 결과를 놓고 보시면 2001년 2월에 전세 수급 지수 190을 기록했던 그 순간 이후 당연히 전세 가격의 상승, 전세가율의 상승, 그리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그 폭을 좁히는 영향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의 신호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2011년 2월, 2015년 2월 나란히 전세 수급 지수가 190을 넘겼습니다. 향후에 예견되는 전세 가격의 폭등이 이미 나타났던 것이죠. 전조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전세 가격의 급등이 급기야는 매매 가격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매매 가격이 계속 올라왔던 시기가 바로 지금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수급 지수가 낮아지는가 싶더니 바로 2020년 10월 190을 넘겨버린 상태입니다. 역사적인 수치, 전세 수급 지수 190을 넘겼던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기간 동안 딱 세 번 나타났던 전세 수급 지수 190 초과의 상황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세가율이 계속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매매가 상승의 기간 도중에 전세가격이 더 높은 속도로 뛰면서 전세가율이 오히려 위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전체적인 매매가 상승의 큰 사이클을 한 번 더 연장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딱 세 번 나타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네 번째,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거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무슨 뜬구름 잡듯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니까 올라갈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수요가 공급을 어느 정도 압도하는지 명확한 논리적인 근거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는 부동산을 분석하는 자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파트에서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중요 지표들을 통해서 향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수급을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연도별 서울 공동주택의 분양 승인 실적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주택법에 따라서 분양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들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청약에서 당첨되고 싶어 마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이 바로 이 공동주택 분양 승인 실적 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승인을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분양 승인 실적이 이루어졌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몇 년 후에 서울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로 더 새롭게 생겨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분양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 청약이 진행되고 그리고 곧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서울 아파트의 착공부터 시작해서 입주까지 뭐 30개월, 대략 한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2017년도 그 이전에 분양 승인 실적은 이미 2020년 올해까지 영향을 다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분양 승인 실적은 내년도 이후, 왜냐하면 2018년도의 분양 승인 실적은 플러스 3년, 2021년부터 영향을 미칠 때니까요. 내년도 이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분양 승인 실적은 평균 4만 호가 넘습니다. 평균 4만 호가 넘는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올해는 아직 최종 두 달치의 그 분양 승인 실적 집계가 다 끝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 플러스의 요인은 있다라는 거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2만 6천 세대 정도의 분양 승인 실적이 잡히고 있습니다.